이번 영상은 세 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증오심을 품은 정조 임금입니다. 두 번째, 구선복의 역모 사건 배경입니다. 세 번째, 구선복의 무종이라 불린 이유입니다. 흔들지 마라, 어지럽다. 사도세자의 마지막 말이다. 호도대장 구선복은 군졸들을 시켜 사도세자가 죽었는지 틈만 나면 흔들어 봅니다. 사도세자의 뒤주 감시를 맡은 포도대장은 옆에서 술과 안주를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텐데 술과 떡을 줄까 하며 능멸하고 희롱하였으며 또한 어린 정조가 보는 앞에서 침까지 뱉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훗날 구선복은 분명히 망할 거라고 하였으며 아버지의 효심이 깊었던 사도세자는 왕이 되면 반드시 구선복을 쳐죽일 것이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느냐. 1792년 정조 16년 윤 4월 27일자 정조실록의 기록은 정조가 그동안 얼마나 구선복을 증오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정조는 역적 구선복으로 말하자면 홍인한보다 더 심하여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그 살점을 씹어 먹는다는 것조차도 분함이 풀리지 않는다 하였으며 매번 경연에 오를 때마다 심장과 뼈가 모두 떨리니 어찌 차마 하루라도 그 얼굴을 대하고 싶었겠는가. 그러나 그가 병권을 손수 쥐고 있고 그 무리들이 많아서 갑자기 처치할 수 없었으므로 다년간 괴로움을 참고 있다가 끝내 역모 사건으로 그를 처단할 수 있는 법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구선복의 역모 사건 배경입니다. 정조가 즉위하여 구선복을 제거를 하고 싶었으나 사사로이 죽일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10년이 지난 후 정조에게 기회가 오게 됩니다. 도승지였던 홍국영이 빌미를 제공합니다. 정조 초반 홍국영은 자신의 여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들이면서 엄청난 권세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일개 후궁에서 원빈 자리까지 꿰찬 홍국영의 여동생 원빈이 후사 없이 일찍 죽게 됩니다. 여기서 홍국영은 정조의 조카인 상계군을 누이 동생 원빈의 양자로 삼아 후일에 세자로 삼으려는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조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므로 홍국영은 이 일로 정조의 미움을 쌓아 축출되었습니다. 한편 그런 일이 있은 후 정조와 의빈성 씨 사이에 문효세자가 태어납니다. 당시 의빈은 후궁이 아닌 궁녀였기에 문효세자를 원자로 정하기에 정조는 주저했으며 강력한 소론의 요구로 3개월밖에 안 된 문효세자를 원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하여 1784년 7월 정조는 태어난 지 만 20개월짜리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게 되니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세자 책봉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세자로 책봉되었던 문효세자가 1786년 6월 5살에 폭력을 피하지 못하고 세상을 달리하게 됩니다. 더구나 의빈성 씨마저 같은 해 9월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빈성 씨 죽음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홍국영이 상계군을 세자로 앉히기 위해 그녀를 독살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왔고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 김씨는 반드시 역적을 찾아내어 처단해야 한다며 정조를 압박하였습니다. 실제 정순왕후의 속마음은 정조의 이복동생 은원군을 역적으로 몰아 제거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정조가 더 이상 후사가 없을 시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은원군은 졸지에 목숨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었지만 이때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전국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상계군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상계군의 외할아버지 송낙희가 구선복과 그의 사돈인 김상철이 역모에 연관되어 있다는 고변을 늘어놓게 됩니다. 상계군 담이 살아있을 때 김정승이 살면 나도 살 것이고 김정승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김정승은 영의정까지 지낸 영중추부사 김상철을 뜻하는데 노론이 경악한 것은 그보다 구의겸이 상계군과 결탁했다는 고변이었으며 그 내용은 구선복 구명겸 등이 짜고 상계군을 세자로 앉히려는 역모를 꾸몄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김상철은 구선복의 사돈이었으며 구의겸은 구선복의 양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신문하기 위한 추국청이 열리면서 중심인물인 구선복이 끌려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몰아내려는 음모라며 결백을 주장하지만 장원회와 대질하자 구선복은 정조를 죽이고 상계군을 국왕으로 추대하는 반정을 꾀했다는 역모를 실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선복은 원래부터 성격이 잔인무도하여 재직기간 중에 하인부터 조정 고관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욕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인심을 잃었던 까닭도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1786년 12월 9일 24년 동안 한을 품어온 정조는 부선복을 최고의 형벌인 사지를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형으로 다스렸었으며 부명검에 대해서는 남문 밖에 3군을 모아놓고 조리를 돌린 다음 목을 잘라 매달아 놓는 효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구의겸은 다음 해인 1787년 1월 9일 의금부도사를 과천에 내보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습니다. 또한 연좌제에 대한 처벌이 있었으니 가족과 처접들은 모두 노비가 되어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역모 사건으로 인하여 조선시대 대대로 무관의 고위직을 지냈던 능선고 씨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구선복의 무소불위 무종이라 불린 이유입니다. 1718년 숙종 44년에 황해도 병마절도사 종이품을 지낸 아버지 구성필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위로 형 구선원이 있었다. 1738년 식년과 생원시를 3등으로 합격하였고 그 뒤 무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1741년 형조 참판 겸 오이도 총부 부총관을 거쳐 황해도 수군 절도사가 되고 충청도 병마 절도사를 지내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1752년 임오화변으로 사도세자가 구선복이 준비해온 뒤주에 갇히게 되자 그 당시 포도대장으로 온갖 사도세자를 희롱하였다. 1757년 총융사로서 최초의 균형대장에 오른 이후 1765년 마침내 훈련대장에 오르게 되었고 그는 종영이었던 구선행과 번갈아가며 병권을 잡아 무반가문으로서 범접할 수 없는 위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선복은 뒷배경도 막강하였고 윗대부터 나라에 공이 많고 벼슬 경력이 많은 집안이었지만 영조 즉위 시절 영의정을 역임한 소론의 거두이자 화완홍주의 인척지간인 김상철과 사돈지간이었으며 김상철은 소론임에도 노론 벽파인 정우겸, 김기주, 홍인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구선복도 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정조가 즉위 후에도 이들의 강력한 힘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선복은 훈련도감에서 궁중으로 파견한 하리들을 통해 조정 대소사를 일일이 보고받았을 뿐 아니라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오라버니인 좌의정 홍낙선을 연회장에서 업신 여길 정도로 뻔뻔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이후에는 홍궁영과 교대로 훈련대장과 음의대장을 번갈아 맡았으며 홍궁영이 실각한 이후에도 1786년까지 계속 훈련대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조가 즉위하여 10년 세월 동안 홍궁영이 맡은 3년을 빼면 무려 7년이란 구선복이 훈련대장직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장들이 구선복을 왕에게만 붙이는 호칭을 무종이라 떠받들으며 병권을 장악하고 권세를 부렸던 것입니다. 역사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신라에서 당나라로 간 유학생인 최치원은 보변의 휘하에 들어가 종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소금 장수로 돈을 많이 벌어 황소가 난을 일으켰는데 그 난을 평정하는데 최치원이 춘추전을 인용해 쓴 토왕소경문의 어미꽃 있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착하지 않은 자를 잠시 돕는 것은 좋은 조짐이 아니라 그 흉악함을 기르게 하여 더 큰 벌을 내리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답니다. 정조는 절치부심, 와신상담을 인용한 심정으로 2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